저는 그 절제를 매우 강조를 하는데요. 그게 사실은 그 종교 개혁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막스 베이버라는 독일의 사회학자가 종교 개혁자들의 그 윤리, 즉 프로테스탄트의 윤리란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은 종교 개혁자들은 세계 내적 금욕을 실천했다. 그렇게 써놨어요. 세계 내적 금욕이란 말은 절이나 혹은 수도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 한가운데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많이 버는데 그걸 사치하게 쓰지를 않았다. 그것이 지금 그 종교계의 영향이 짙은 독일과 네덜란드에 아주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독일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금소 절제하는 그런 나라로 이후 프랑스하고는 아주 대조가 되고요. 지금 그것이 독일의 건축, 아주 유명한 바우하우스 건축 전통에 또그 스웨덴의 이케아 그 가구 그런 데서도 반영된다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는데 열심히 일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일하는 것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섰다. 그렇게 가르쳤고요. 그것이 지금 북유럽 이그 복지에 아주 그 몸을 보이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지금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독일이 다 루터교가 지배하는 지역인데 그 지역들이 유럽에서 좀전 세계에서 복지가 제일 활발하게 잘돼 있어요. 그것이 모두 루터의 그 영향이라고 그렇게 지금 학자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빈도 하나님 부자를 만드신 것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하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칼빈 자신도 제네바에서 구제 활동을 많이 했고, 그 칼빈 영향을 받은 나라들이 다 복지에 관심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복지는 지금 말한 것처럼 뭐 제도적인 게 아니고 아주 그 순간순간 이렇게 돕는 건데요. 불신자들보다는 많이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사에 의하면은 종교인들은 비종교인에 비해서 기부를 5배 더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기부를 하지 않는다 혹은 구제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도 교회가 그 누리는 사치에 비하면은 너무 이 구제가 적습니다. 사실은 교회 사치를 줄이고 교회 자체 비용을 아주 획기적으로 줄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선교와 구제에 써야지 지금 엉뚱한 데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 그게 독일과 우리의 아주 큰 차이고 하나는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여기 정부나 이 정책에 큰 영향을 끼쳐가지고 복지를 좀 확대를 해야 될 텐데 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관심을 안 쓰는 거. 그게 아주 큰 차이입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이그 도덕성이 상당히 결여가 돼가지고 복지 정책을 늘리면은 복지병이 일어납니다. 뭔가 이거 복지를 이용해가지고 속이는 사람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우리는 지금 보험 사기가 일본의 13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를 제도적으로 늘여놓으면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우리 사회를 좀 정직하게 만들어서야 할 텐데 그걸 못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서로 맞물려가면서 좀 나빠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한국 교회가 참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쳐야죠. 나부터 겸손하게 살아야죠. 검소하게 살아야죠. 가능하다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나 지하철에서 뭐 내가 힘이 있으면 될수 있으면 서 있으려고 그럽니다. 내가 80인데. 내가 앉아 있으면 다른 사람이 못 앉잖아요. 그러니까 내보다 더 나이 많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앉혀야죠. 그리고 나는 겨울에 좀 춥게 살려고 그럽니다. 늘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방 온도가 13도, 14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함으로써 이 탄소 연료를 적게 소비하고 그렇게 함으로 환경 오염을 그만큼 줄이고 그렇게 함으로 사람들이 이 오염된 공기를 마심으로 병드는 것을 막고 그게 다좀 작은 일이지만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고 약한 사람을 위한 거거든요. 공기가 나빠지면요 이상하게도 가난한 사람이 제일 먼저 병이 듭니다. 그왜 그런가 하니까 공기가 제일 나쁜 곳에는 가난한 사람이 일하고
거기서 살 수밖에 없어요. 돈 있는 사람은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을 오염시키면 항상 그 피해자는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도 그 원칙대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생활해야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 아닙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썼지만 특별히 약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썼어요.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고아, 과부, 이방인들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모습을 배우려고 해야 돼요.